자, 오늘 뜨거운 테마는 역시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콘텐츠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콘텐츠 테마 또 CJ ENM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종목 이제 뭐 보내드리고 계속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그 이제 앞서서도 이제 출연자분께서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오늘까지도 뭐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주도 이제 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콘텐츠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중국 OTT 이제 뭐 비리비리 그쪽에서 이제 시스리생 원을 이제 어제 저녁부터 이제 독점 방영을 시작을 했는데 앵커님은 시스리생 보셨나요? 네, 봤죠.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 감동까지 받아서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선 어떤 이제 후원단체에 후원을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정말 뭐 감동 깊게 봤는데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방영을 시작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시스리생 같은 경우 이제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영이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종목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키이스트가 이제 국영이 이제 중국 방영권을 이제 판매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 산하 이제 동영상 플랫폼인 이제 뭐 유쿠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판매되다 보니까 여러 제작사들 미디어 기업들을 보면은 그래 키스트가 팔았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드라마들도 정말 나중에 빠르면 뭐 연말 안에도 좀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 상승하고 있는데 CJ ENM을 좀 이제 오늘 좀 가지고 나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이제 뭐 콘텐츠 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아바타 2가 이제 개봉을 하잖아요. 근데 CJ ENM이 영화 개봉을 또 한 가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아바타 일주일 후 이제 20일 수요일 날 그 뮤지컬 영화 영웅을 이제 개봉을 네. 하는데 배급사이자 공동 제작사로 CJ ENM이 이제 성격이 포함됩니다. 그 해운대 영화 해운대 영화 국제 시장 그러니까 해운대가 1,100만 그리고 국제 시장에 1,400만을 네네. 이제 관객 모집했었는데 그 윤재균 감독이 8년여 만에 이제 스크린에 다시 돌아온 거죠. 네네. 그래서 난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사살하고 이제 순국하기 전까지의 그런 이제 1년여를 이제 담은 내용인데 좀 기대가 큰 거죠. 그리고 CJ ENM이 드디어 이제 이번 달 1일 티빙과 KT의 OTT 시즌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CJ ENM이 티빙도 갖고 있고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갖고 있죠. 그래서 시즌에 700여 편의 이제 콘텐츠가 이제 순차적으로 티빙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어서 콘텐츠 쪽의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또 시장에서도 그런 분위기여서 좀 그 부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요. 그 대표가 바뀌셨어요. 그렇죠. 네, 그 구창군 대표가 이제 새로 이제 내정이 됐는데 그 CJ 그룹의 그 이재현 회장의 그 신임이 좀 두텁다고 해요. 그 이제 이 구창근 대표가 여기 그러니까 CJ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CJ ENM 오기 전에 어떤 경영 활동을 했냐면은 CJ 올리브영 대표를 하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과거에 2010년에 CJ 그룹에 오는데 2010년 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었냐? 네, 애널리스트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CJ 그룹 2010년 들어오기 전에 2009년까지는 또 삼성증권에서 한 3년 정도 재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CJ 그룹의 좀 쓴소리를 담은 리포트를 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재현 회장이 보고 오히려. 이제 오히려 뽑은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제가 쓴소리도 잘하면 이렇게 또 좋은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구창근 대표가 이제 CJ ENM의 수익성을 얼마나 좀 개선시킬 수 있는지가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9만 원 전후에서는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좀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 CJ ENM을 선정을 하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사실 CJ ENM의 주가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뭔가 완전히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저희가 한번 CJ ENM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